책임자 나오라고 그래!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내놓는 겁니까? 대책을. 특별히 이번 정부는 집값을 잡아야 된다. 때려잡아야 된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틀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급을 좀 과감하게 확대를 해서 할 만한 주택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민간이 계산한 것하고 다르더군요. 그게 왜 달라지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근데 왜 민간의 계산을 믿고 정부의 정확한 예측치에는 불신을 하는지 그거부터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 그리고도 사실은 미주 단계에서 쓰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고 뭐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이 경제신과 함께 특별 초대석 책임자 나오라고 그래? 그래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이프로입니다 기프로입니다 네 자 우리 뭐 여러 논란들이 있을 때 그걸 한 방에 종집을 찍는 방법이 참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있죠 술집 같은 데 가서 싸움 벌어지거나 네. 아니면 메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네. 이럴 땐 종업원하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불러봤습니다 아, 사장님은 아니시고 통지배인 정도 통지배인? 네, 네 저희가 모셔봤고요 요즘 부동산에 대한 워낙 이제 좀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네.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지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좀 논란의 종지부 책임자를 좀 불러서 논란의 시작일 수도 있죠 할 때가 된 것 같다 꼭 종지부가 찍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부동산 관련된 총지배인이시죠 국토교통부의 박선호 제1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국토부에는 차관이 많은가 봐요. 제 1차관 또 있나요? 2차관 두 명 있습니다. 두 분이시죠? 두 그게 국토교통이니까 네. 이제 저 주택 문제를 주로 담당하시는 네. 차관님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교통 문제를 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2차관은 교통. 예. 거의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관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먼저 아, 일단 제일 궁금한 거 하나씩만 좀 간접게 좀 시작을 하고 네. 그죠? 그 왜 이렇게 자주 내놓는 겁니까? 대책을. 정부가 네. 해야 될 주택 정책의 가장 큰 책무는 네. 주택 시장의 안정. 그리고 시장에서 자력으로 자기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을 위한 주거 복지 그 두 가지거든요. 네. 시장은 정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진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들 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양태들이 생겨나면은 그에 맞는 또 새로운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계속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네요. 예, 필요하다면은 주저하지 않고 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많이 정책 나온다고 비판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시장을 이제, 상대로 하는 정책이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몇 번인지도 사실 개념적이가 좀 시장과 이제 정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다르더라고요. 시장에서 22번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야, 그 후속 대책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런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언명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니? 이런 입장도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새롭게 정부를 출범시킨 이후에 몇 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섯 번 또는 여섯 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2017년도에 8.2 부동산 대책이 예. 있었고요. 2018년도에 9.13 대책, 네. 또 작년 12월 달에 12월 16일 대책이 있었습니다. 예. 금년에 들어와 갖고는 6.17 대책, 예.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책, 요 정도. 아, 이렇게 다섯 번이다? 예. 그게 주로 이제 수요 측면에서의 관리 정책,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 통상, 네. 이야기되는 대책이고요. 그 사이사이에 뭐 3기 신도시 계획이라든가 또는 주택 공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책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어떤 긴 호흡의 정책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라고 일상적인 생각합니다. 정책을 항상 어느 네. 부처나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것까지도 예. 카운팅하는 거는 조금 시각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책의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네요. 12월 16일 날 나오고 6월 17일 날 나오고 7월 10일 날 나오고. 그만큼 시장이 많이 변한 겁니까?
예, 그 작년 12월 16일 날 나름 그 투기 수요 근절 또 세부담 강화를 위한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20대 국회 막판이다 보니까 그때 내놨던 정책들을 실제 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입법 조치들이 네.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뭐 코로나19 사태도 있었지만은 완화적 금융정책, 재정정책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택시장으로 많은 유동성이 유입이 됐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시장 상황이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처방을 내놓는 차원에서 6.17 대책, 70 대책 같은 것들을 하게 됐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이 사실은 딱 하나 나오면 그 정책이 작동을 해서 네. 올라가는 가격이 또 안정되기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계속 강한 정책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먹히지 않는 돌이켜 생각하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뭐 느낌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으세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70년대나 80년대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 같은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바로 정책의 공표 효과에 의해 갖고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반응을 해서 가격이 바로 안정되고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고 정책의 시차 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에서 입법 과정인데요. 그런 것들이 제때제때 또 정부의 원안대로 결론이 나지 못하면서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로 작용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 정책이 나오면 그에 맞는 방향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신뢰성 같은 것들, 믿음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부의 의도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의도라는 게 뭔지를 우리 시장에서는 잘 파악을 못하거나 아니면 오해하거나 아니면 왜곡하거나 하는 경우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특별히 이번 정부는 거친 얘기로 하면은 집값을 잡아야 된다. 앞에 좀 붙이면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방송에 게스트로 나가거나 저희 방송을 할 때 그거는 이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의 정책 목표는 아닌 것 같다. 집값의 강한 하락이라는 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앙등하지 않는 구조. 그러니까 대체로 경제 성장률 정도 혹은 물가 상승률 정도 리저너블하게 상승 추세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오르락 내리락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변동성을 축소하는 게 정책 목표지 집값을 잡아가지고 뭐 집 없는 분들이 시원하다 과연 그게 정책 목표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 못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2017년 이전으로 되돌린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집값 네. 수준을 네. 네. 단기간에 네.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의 경우에는 네. 실제 그 부동산 가격의 어떤 본원적인 가치를 조금 이탈한 부분이 있다라는 여러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집값이 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정상화라고 하는 말은 좀 하향 안정될 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지역은 강남, 뭐 마용성 이런 데인가요? 뭐 제가 특정 지역을 뭐 거명하는 것은 뭐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집값 정책과 관련된 목표가 집값을 때려잡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그 단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겠고요. 집값의 변동성, fluctuation을 좀 완화시켜서 부담 가능한 네. 수준으로 경제 부담을 좀 덜 주고 주택을 구입할 수 네. 있고 또 그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으로 자본의 쏠림 현상에 의해서 너무 이게 과열될 경우에는 다른 부분이 또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중소기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완화적
확장적 금융재정정책 해갖고 풀어놓은 돈들이 다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제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그 미국의 그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험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 그로 인해 갖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400만 채가 넘는 집들이 차압을 당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정책 모기지 보증기관, 뭐 페니메 프레디맥이라는 그런 기관까지 사실상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실업률이 10%를 넘었고 모든 대부분의 주택이 대출금에 비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언더워터 깡통주택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너무너무 오래 갔었죠. 일종의 이런 것들이 금융안정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정책의 목표였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그 정책의 목표가 잘 구현 안 됐다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대책이 계속 나왔던 거고 물론 이제 정책이라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상황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당국자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잘못되면 처방전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뭐 이른바 이제 투기 수요냐 실수요냐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존재하느냐 이런 차원에서부터 좀 말씀을 풀어보고 싶은데요. 네. 금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한 분들에 대해서 그 특성 분석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 것이 전체 주택 거래량의 16%. 예. 법인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한 9% 됩니다. 예. 합치면 한 25%. 적어도 주택 구입자 4명 중에 1명 이상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어떤 투기 또는 투자적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시장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26%는 2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주식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1주택이면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이 또 한 20, 30% 정도 되거든요. 네. 네. 하지만 그 경우에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 같은 것들이 먼저 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부분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적어도 4명 중에 1명은 분명히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현상이 왜 일어날 것이냐라는 데 고민이 정부가 있었습니다. 네. 다주택 보유를 통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저희가 몇 개의 단지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서울의 아파트 다주택 보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세금을 다 공제하고 지불하는 걸 빼고 실현되는 수익률이 연평균 10%에서 한 14%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수익률이라는 게 상승에 대한 그렇죠. 시세 차익에서 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그다음에 양도 단계에서의 세금 지불한 것을 빼고 났을 때 본인한테 실제 실현된 순수한 수익이 그 정도가 된다는 건데 연평균 네. 연평균 10% 정도요? 10에서 14% 정도 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사실은 주택시장에 있어서 안정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본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더 강화를 해야겠다라는 데 착안을 한 것이고요. 그게 세금의 인상이고 예, 그래서 취득세 그 종합부동산세, 그다음 양도 단계에서의 양도세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원칙을 하나 분명하게 세웠던 것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율 인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세부담의 급격한 인상 같은 것들은 방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율을 0.2%에서 0.3%포인트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귀속되는 세 부담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1주택자의 예, 예. 1주택자의 네.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 장기 보유 세액 공제, 또 고령자 세액 공제 같은 제도가 있어서 종합부동산 전체 세액 중에서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0.2에서 0.3% 올린 효과로 시세 15억 원짜리 집 가지신 분 종부세 내는데요.
이분의 종부세 부담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액공제를 다 받는 분의 경우에는 이번에 세제 강화하기 이전 대비해서 6만 원 정도 연평균 세금이 올라가고 제일 많이 세액공제 하나도 못 받는 분의 경우에도 한 50만 원 정도 세금이 올라가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제 차관님께 제가 여쭤봤던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세금이라든지 어쨌든 다주택 혹은 단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7월 10일 발표를 통해서 하신 거고 그리고 입법 과정이 순조로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지금 8월 중하순에 당국자의 입장에서 여러 이제 현실 인식을 하실 텐데 그 약발이 먹히어들어서 지금 주택시장 혹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오르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인식이 어떠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정책 발표하고 입법했다 그래서 바로 시장에 그 온전하게 모든 효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의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2% 수준 보합권으로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강남의 4개 구의 경우에는 0.0% 그대로 보합세를 유지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이외의 다른 경기라든가 인천 지역에 교통망 호재가 있는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을 저희가 결코 그 만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62에다가 주민세 더하면 68인가 거의 70%를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내도 10% 연 10%의 수익률이 나옵니까? 왜 그분들은 그런 계산을 한 거죠? 지금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네. 최고 72%의 세율이라는 것은 내년 6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세율이고요. 정확하게 예. 말씀드리면 예. 양도세의 세율이 기본적으로 그 양도 차익의 규모에 따라서 6 내지 42% 소득세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네. 거기다가 2주택자의 경우에는 10%포인트, 3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 가산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20%, 30% 가산인데 예. 42%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기본 세율은 한 20% 정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도 차익의 되고요. 규모에 따라서 예, 차등 과세를 예. 우리가 소득이 많으면 누진과세 뭐 좀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그게 아마 소득세도 3억, 뭐 연봉이 뭐 10억 되시는 네. 분들은 42% 받는 것이고요. 아닌 분들은 뭐 6%의 세금 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면 한 20%에서 추가로 20%포인트를 더 내더라도 네. 세율이 그리 높지 않으니 움직였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뭐 양도세라는 것이 이제 처분 단계에서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갖고 있으면서 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기대하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집값이 잘 오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리한테 있으면은 네. 굳이 집을 빨리 사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아유 내가 집 사느니 사실은 더 넓은 데 가서 전세 살지 그리고 내가 여유가 캐시플로라든지 내 자산 축적이 되면 그때 집 사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사실 주거가 편안해져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처럼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게 주거의 개념이 아니라 자산 증식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패닉 바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따라서 전세값이 오르고 전반적으로 주거 복지가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생각이셨다면 초반부터 공급을 좀 과감하게 확대를 해서 살만한 지역에 살만한 주택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김현미 장관께서는 제 기억에도 강남을 비롯해서 주요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특히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는 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고 투기 세력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면 집값은 안정됩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기억이 나고
그 기조의 정책을 하셨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공급 확대를 비롯한 상상력의 발휘를 좀 다른 측면에서 하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공급 확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정책을 믹스하는, 그러니까 수요를 다소 억제하는, 금융 사이드의 억제, 그리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일도 했어야 되나. 정말 살고 싶은 지역에 과감하게 뭐 규제 같은 걸 풀어서 공급을 확대했더라면 어땠을까. 그게 이제 차관님이 말씀하신 정책 목표를 구현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난 3년 동안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주택정책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은 확대한다라는 두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습니다. 네. 사실은 그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소홀함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30만 호의 공급 계획을 세운 것도 지금 정부입니다. 예. 5개의 신도시의 지구 지정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실제 주택 공급량, 준공 입주되는 아파트 물량 기준으로도 서울의 경우에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4만 호 정도 됐는데요. 그 이전 3년, 4년하고 비교를 하면 그때는 3만 2천 호 수준이었습니다. 8천 호 정도가 늘었죠. 그럼 금년부터 앞으로 3년 동안은 얼만큼 공급되냐? 한 4만 6천 호 정도 매년 공급이 됩니다. 입주 기준으로 아파트가 서울 시내에서는.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치의 한 35%가 더 많은 물량입니다. 아까 신도시 얘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때 공공택지를 지정했던 물량이 약 2,500만 제곱미터. 네. 박근혜 정부 때 한 600만 제곱미터. 문재인 정부는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4,800만 제곱미터의 신규 공공택지를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에요? 이만큼 서울 수도권. 수도권에. 이만큼 공급을 장기적인 호흡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 8월 4일 날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내놨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 아까 패닉 바잉 문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확정되어 있는 공급 물량, 예정되어 있는 공급 물량도 예년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봤고요. 우리가 실수요를 그 초과하는 좀 여유가 있는 공급을 하게 되면 네. 실수요자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합리적인 선택지를 가지고 주택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장의 버퍼, 안전판 이런 역할로서 오랜 시간 걸리는 공급 정책을 좀 선제적으로 이번에 만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 3기 신도시잖아요. 네. 3기 신도시가 대충 30만 호 정도 됩니까? 다 합치면? 3기 신도시 자체는 17만 호 정도 되고요. 네. 그거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중소규모 공공택지는 신도시라고 우리가 네이밍을 안 하기 때문에 30만 호 정도, 30만 호 정도 되죠. 근데 대충 제일 큰 데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이 있고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뭐 이런 데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떤 데는 살기 싫고 어떤 데 살기 좋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주택가격이 굉장히 강하고 정부도 부담스러워하는 지역이 대체로 보면 서울을 이렇게 십자가로 연결해서 볼 때 보면은 동남권이란 말이에요. 그쪽 지역이 많이 오르죠. 강남, 송파, 서초의 연안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강남 생활권에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대충 보면 인천 계양이라든지 고양 창릉 그리고 남양주도 어떻게 보면 그 권역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신도시 정책에도 조금 더 주택 수요를 좀 감안해서 지역적인 밸런스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인천 계양이나 고양 창릉 같은 경우도 대부분 1기 신도시 앞쪽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움이 있다. 물론 여기에 주택 공급은 지금 한 만 원도 안 됐죠. 지금 사실 뭐 살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은 섰을 때도 보면 조금 불균형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균형 있게 수도권 공간 구조의 다핵 분산 구조화
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신도시의 입지가 선정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에 해당하는 게 이제 하남 교산 그 네. 신도시 같은 것들 포함됐고요. 남양주 왕숙 뭐 고향 창릉 계속 말씀하셨지만 골고루 동서남북에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과거 1,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도시를 개발해 놓고 나중에 이제 교통망이 한참 뒤늦게 따라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 또 수도권 광역교통 비전 2030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실제 신도시 입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당 부분의 그 교통망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파리의 주변에도 다섯 개의 신도시가 네. 있습니다. 뭐 일본의 경우에도 있고 뭐 뉴욕 같은 경우에도 맨하탄이라는 CBD가 있지만 사실은 주변에 그 주거 공간 같은 것들이 신도시 형태로서 많이 개발이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는 진짜 세계적인 도시지만 서울 970만만 가지고 서울이라고 사실상 누구나 인식하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수도권 상당 부분이 서울과 같은 생활권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서울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도 해당 그 도시 행정구역 안에서 모든 주택의 수급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로 과도하게 쏠리는 주택 수요를 그 서울에 필적하는 주거 환경 또 자족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분산 수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 인구라든가 기업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 같은 것들을 곳곳에 만들어내는 것이 해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신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1, 2기 신도시에서 나타났던 그런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교통망 30%가 넘는 부지를 자족시설 용지로 해갖고 기업이라든가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이고요. 다양한 생태적인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서 정말 그 신도시의 위력이 입주 단계가 되면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8사 그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서 저희가 총 127만 호에 해당하는 아파트 공급 부지를 확정을 지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포함된 것이 이제 서울에 들어가는 게 36만 호 분량의 입지입니다. 36만 호 분량의 입지를 서울의 4개 권역별로 나눠보면은 오히려 동남권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예.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양호한 그런 입지에 공공 분양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냈고요. 수요는 중앙에 있는데 서울 안에서 출퇴근하기 좋고 맞벌이 해야 되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니 그 먼 데까지 언제 전철 놓여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거기에서 애를 기를 수 없습니다. 당장은 여기에 살고 싶고 여기에 살고 바로 출퇴근한 내 집이 필요한데 3년 후에 5년 후에는 이쪽에도 예를 들면 분당판교처럼 직장도 많이 생기고 직주근접이 되는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과거에도 그거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다가 실패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울 바운더리 안에서 주택을 좀 갖고 싶은데 그걸 좀 늘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원활하게 해야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은 건드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수요자들은 직접적인 공급을 회피하는 정책은 오래 못 갈 것이다. 그러나 이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를 활성화시킬 상황이 아닌 듯하니 지금 정부에서는 서울 안에 있는 집은 계속 오를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거꾸로.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좀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 팩트가 틀렸군요. 네, 좋습니다. 그런 자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제약이 있거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굉장히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주로 강북 지역 중심으로 해갖고 사실은 조합 내부의 문제라든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정체되어 있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좀 스피드업 시키기 위해 갖고 지난 5월 달에는 SH나 LH가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용적률도 더 올려주겠습니다. 아, 도와주십니까 요즘에?
예, 그런 그 제도 정책을 만들었죠. 공공 재개발 그 지원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실제 재개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재건축의 경우에도 지금 공사장으로 변해 있는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 최근 3년 동안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네네. 네, 근데 이 재건축이라는 것 또 재개발이라는 것 마찬가지지만은 본질적인 속성이 용적률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사실은 토지 소유자라든가 지금 주택의 소유자들한테 본원적으로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도시에 어떻게 보면은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 용적률을 올리게 되면은 그만큼 길이 막히고 또 환경이 나빠지고 또 공기도 나빠질 수 있고 과밀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의 투자 소요가 늘어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정 부분을 공공에다 기여하도록 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인클루저너리 조닝, 인클루저너리 하우징이라는 그런 용어를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어느 주정부건 시정부건 간에 고밀 개발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어포더블 하우징,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짓게 하거나 그 임대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내게 하거나 네.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한 재건축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초과이익, 정상적인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부를 네. 공적으로 환수를 해서 사회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그런 제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요렇게 우리가 전반부 정도는 살짝 이제 우리 박선호 차관님과 함께 정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상견례처럼 이 예의를 갖춰서 상견례 이렇게 무겁게 네, 상견례니까 처음 뵙는 자리니까 또 이렇게 어렵게 와주셨으니까 아니, 했고요. 좀 하던 대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후반전에는 우리 박선호 차관님과 네. 좀 더 스피디하게 가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네. 이제 2부에서는 제가 그동안 좀 많이 참았습니다. 시중의 목소리, 네티즌들의 목소리 좀 몇 개 전달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시지 않으셔도 되겠죠? 네. 네. 집이 없는데 대출을 40%밖에 안 해주니까 집을 못 산다. 우리 부부는 당장은 돈이 없지만 뭐 소득도 괜찮고 한 30년 갚아갈 생각하면 지금쯤 사면 좋겠는데 대출 규제를 왜 그리 심하게 하십니까? 답을 좀 그렇지. 주시죠. 청약을 예. 하려니까 또 점수가 안 돼서 청약은 점수가 안 되고 OECD에서 최근에 한국 정부에다가 연례적으로 하는 권고 그 리포트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확장적 금융 여건으로 가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 또 주택시장으로의 자본 쏠림 현상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어서 금융 안정 리스크에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뭐 당연한 그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미국의 사례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때 하우스 푸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것들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LTV라든가 DTI 규제 같은 것들은 좀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40%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투기과열지구 가장 센 규제 지역에서의 LTV 비율이 이제 40%. 근데 그게 말씀하신 서울 전역과 경기도 살만한 지역이 예, 대부분이죠. 예, 40% 예. 정도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의 경우에는 10%포인트씩 그 LTV 비율을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상당수의 실수요자들은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보금자리론 그리고 저희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디딤돌 대출이라는 네. 것을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LTV가 70%까지 아니, 우리 저 박선호 차관님이 왜 이 중요한 자리에 앉으셨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힘차기 시작해도 굉장히 방송이 안정이 돼.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집값도 작전이랍니까? 집값도 차분하게 아니, 이렇게 가라앉히시는 차관 됩니까? 원래 네. 아무리 해도 측문을 안 하시니까 원래 그러면 핏대 올리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쭉 가는 거거든. 근데 제가 네. 다른 각도에서 좀 대출을 규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그거 외에는 대출 받을 길이 없는 혹은 FM대출이라고 합니까? 부모한테 빌릴 수 없는 파동하던 이런 사람들만 그 규제의 희생양이 되지 주택담보대출 외에는 받을 길도 없는 사람들은 집을 못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꼬리표 다 달아가지고 다 추적해가지고 그 형평성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거꾸로.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아휴 저 부잣집은 또 집 샀네. 금전대차 계약서 쓰고 그냥 끝나버리고. 오히려 그런 폐해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사업자 대출 뭐 이런 거 등등해서. 금년 2월부터 네. 그 정부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검찰, 경찰, 국토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네.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청약시장에서의 위장 전입이라든가 청약 통장 불법 거래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편법적인 증여, 네. 세금 탈루 문제 그리고 대출금 용도를 유용하거나 대출 규정을 위반을 해갖고 과다한 대출을 받은 경우들 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한 실적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국토부가 직접 발표를 하거나 또 국세청으로 이첩을 해서 국세청에서 몇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소득이 얼마고 이 주택을 사는데 외부 차입금을 얼마를 받았고 은행 어느 금융기관에서 얼마 받았고 이런 것들을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통해서 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정한 기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약간의 보완성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있다. 그 케이스들은 추출을 해서 저희가 관련자를 불러서 자료 제출을 통해서 소명토록 하거나 네. 아니면은 관계기관으로 이첩을 해서 관련된 조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수백 건 이상의 편법적인 증여를 통한 주택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네. 부분은 차용증을 부모 자식 간에 써서 돈을 빌리고 이자가 오고 가면 그런 건 인정이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못 빌리게 되어 있어요. 그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차용증을 쓰고 난 이후에 통장 이체를 통해 갖고 그에 해당하는 원리금 상환액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당초 차용증에 써져 있는 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 요즘은 다 뭐 아니까 실제로 돈도 넘어가고 이자도 자동차 이자가 굉장히 4% 딱 해놓고서. 예. 5억 빌렸습니다. 그러면 4%면은 얼마입니까? 연 2천? 2천이니까 그냥 자동이체해서 부모님 통장으로 갔다가 현금으로 다시 받 아무 문제 없거든요. 200만 원 현금화 하는 거는 뭐 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 근데 우리... 왜 제가 여쭙냐면은 그 수백 건이라고 하는 케이스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분류가 돼 있을 텐데 금융거래 무지한 사람이라 아유 나 잡아가 날 잡아 잡시오 이런 사람 말고는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그 교란 요인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정밀하게 컨트롤 해내지 못하면은 그냥 숭숭숭숭숭숭 샌다 이거. 걸린 사람만 그게, 억울하게 아니요, 아니요. 그게 그 교란 요인이거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LTV가 90% 가까이 되는 돈 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관님께서는 그 나라들이 다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고생했죠 하는 시각도 있고 그 시각이 옳지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빌려주는 돈 우리도 한 몇 년 전만 해도 70%까지 빌려줬을걸요. 그랬으면 대출이 되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4인 간의 대출을 통해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의 경우에도 네. 기본적인 LTV 비율은 70%입니다. 그 투기과열지구가 뭐 40% 조정대상지역이 이제 50%로 강화되어 있는데 대부분 투기과열지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 아, 그렇진 않죠. 지금 너무 서울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네. 보면 70%인 곳이 그러니까 전국은 훨씬 더 사실 많고요. 전국은 특정 도시가 어느 시점에 오르는 걸 제외하고 집값 상승에 대해서 전혀 걱정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게 투기 과열지구로 묶어놓은 데가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좀 선후를 좀 뒤바꿔서 생각할 네. 필요가 있는데요. 투기 과열지구로 왜 지정을 했겠습니까? 네.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을 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죠. 일종의 긴급
급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투기과열지구라는 거는 지정이 될 수 있고 나중에 해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법률 정책이 아니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지정을 하고 또 그런 과열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이 되면 해제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LTV 비율이 원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의 엄중함에 따라서 그 필요한 처방의 일환으로서 LTV를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집값 안정이라는 어떤 큰 목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돌이켜보면 수요를 억제해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지금부터는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가 됐으니까 3주택 이상은 집을 못 사십니다. 2주택이라도 실수요만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고 허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부모님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동일한 조건이 되지. 그렇지 않고 대출 규제만 하면 집을 못 사서 답답한 분들은 억울하기까지 한 거잖아요. 다 같이 답답한 건 참겠는데 그 억울함까지 더해지면 화가 더 나는 것이니 기왕 규제를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게 오히려 낫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예. 예. 그런 말씀도 참고할 예. 수 있도록. 결국은 쓰잖아요. 서울의 대치동, 삼성동 이런 거는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결국은 쓰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고민할 거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공급이 잘 되는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그러니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 공급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면 언론에서나 정책에서나 되는 게 50만 호 공급되고 3만 5천 호가 공급되고 5만 호가 더 나오고 하니까 도대체 이건 충분한 건지 아닌 건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나는 집이 한 채 필요한데 5만 채를 준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숫자를 들어보면 넉넉한데 시장은 왜 어떤 걸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장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그 숫자가 실제로 공급 안 될 겁니다. 라는 추측과 계산을 하고 있어요. 즉 2022년 이후에는 얼마나 아파트가 공급됩니까? 라고 할 때 그 아파트 추산 계산이 민간이 계산한 것하고 다르더군요. 저는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왜 달라지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근데 왜 민간의 계산을 믿고 정부의 정확한 예측치에는 불신을 하는지 그것부터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 네. 민간기관은 신문에 난 그 입주자 모집 공고 그것들을 계속 스크랩해갖고 그 공급 물량 예. 예. 네. 거기에 누락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아파트 물량은 순수한 분양 아파트 물량만 계산을 한 건데요. 네. 저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분양 아파트가 대종이긴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 임대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데요. 왜 임대 아파트를 포함해서 공급의 추세를 보는 것이 온당하냐. 적절하냐.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공급 물량이 뭐 내년 되면은 2만 호로 반토막 난다. 그 이전에는 5만 호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2만 호, 반토막 나는 2만 호라는 거는 순수한 민간 분양 아파트 그것도 그 스크랩을 통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것만 계산을 하고 네. 여기 앞에 있는 5만 호, 과거에 공급됐던 5만 호는 정부에서 나간 잘하시잖아. 정부에서 나간 공식적인 네. 통계로서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합산된 통계를 가지고 비교를 한 겁니다. 네. 너무나 부당하죠. 아, 그렇죠. 네. 임대 아파트는 소유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까?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뭐 10년 이후에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도 있고요. 분납형 임대라 그래서 또 결국에 소유권으로 전환되는 것도 있고 뭐 행복주택이라든가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처럼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임대 제공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공급 계획이 있는 걸로 정부가 추계하는 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면 재개발 조합에서 어느 정도 공급이 될 거다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거죠? 근데 사실 그 숫자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계했었고 심한 경우에 MB 정부에서도 추계한 거예요. 근데 사업이 진척이 없으니까 실제로 공급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뭐 한남도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3구역이 시공사 선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1, 2, 4, 5 이것도 그 공급 물량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3구역만 들어갔네. 그 저희가 84대책 나가고 난 다음에 예. 수도권에 총 127만 호의 공급 계획을 확정 지었다. 이거는 이런 스케줄로 차질 없이 공급된다 밝혔고요. 그중에 36만 호가 이제 서울에서의 공급 물량인데 네. 예,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예. 묶어서 이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다 받은 것 이후 단계에 있는 것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공급은 지금 저희가 밝혔던 127만 원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다라고 몇 년도까지? 보고 있고요. 그게 뭐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2028년도까지 128만 원은 전부 분양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3년 동안만 계산을 하면은 한 59만 호 정도가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이 127만 호 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1년에 19만 7천 호 정도의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는 셈이고요. 많네요. 그다음 굉장히 많은 거죠. 서울의 경우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 36만 호 중에서 이번에 발표했던 공공시설 부지 그다음에 강일지구라고 그 서울시가 하는 공공택지지구 이런 데서 공급될 물량이 확정되어 있는 게 11만 8천 호 나머지 25만 호 정도가 이제 정비사업과 관련된 물량들입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물량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 서울시에서 있는 정비사업으로 것들이고. 21만 호가 나온다는 게 저는 피부로 잘 안 왔는데 나중에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 예. 뭐 그 이번에 저 5월 6일 날 공공재개발 정책 그다음에 이번에 8월 4일 날 공공재건축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추정치로 삼았던 9만 원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 지금 재건축 연안에서 뭐 조합이 설립돼 있거나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아파트를 다 추계하신 것 같은데 신문 그 보도 보면 전혀 생각 없거든요. 공공 들어와서 재건축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 안에서 12만 호에 해당하는 우리가 밝혔던 물량 중에 12만 호는 이미 인허가를 득한 물량입니다. 착공을 하기 직전에. 무조건 간다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물량이기 때문에 분양까지는 어떤 단계가 모든 있을까요? 것이 다 세팅되어 있는 물량들이고요. 네.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 받은 다음에 뭐 관리처분하고 철거 뭐 하는 네. 과정들이 그러고도 쓰는 있기 경우도 때문에 많죠. 맞아요. 그러고도 사실은 미주 그 단계에서 쓰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고 뭐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이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네. 나눠져 있는데 사실 정비사업에 관련돼서는 전국 단위도 아니고 사실 이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에도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뭐 하물며 그린벨트 문제까지도 굉장히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제가 자꾸 왜 계산법에 대해서 집착을 하냐면은 그걸로 시장에다 대놓고 이 정도 공급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책임에 대한 소재를 규명하자라고 얘기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축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네. 하여튼 127만 호 중에서 9만 호를 제외한 것들은 사이트가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 일정도 거의 다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럼 9만 호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말씀을 하시고 서울시하고의 어떤 이견사항 그런 우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5월 달에 서울시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 8월 4일 날 공공재건축의 경우에 대책 발표 이후 직후에 뭐 서울시의 이견사항이 있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만은 바로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관련된 오해를 해명을 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시와 국토부, SH공사, LH공사가 서울 용산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같이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들한테도 그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는데요. 조합들이 제일 걱정을 하는 거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얼마로 될 건지 그다음에 분양가격은 얼마가 돼갖고 조합 전체의 수익 같은 건 어떻게 될 건지 또 사업은 언제쯤 할 수 있게 될 건지 또 아파트를 지으면은 거기에 공간 구성은 어떻게 될 건지 공공 재개발 재건축 한다 그러는데 SH공사 딱지 붙이고 LH공사 딱지 붙여서 아파트 짓는 것 아닌지 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풀어드릴 수 있고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갖고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그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능이 이미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조만간에
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을 거고 연내에 다수의 선도 사업 지역 같은 것들이 윤곽을 드러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네. 화제를 좀 바꿔보죠. 우리가 그 집값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했네요. 근데 사실은 모두의 우리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집값은 집이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면서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관심이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어떤 형편으로도 집을 사기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전월세인데 임대차 3법에 대한 평가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좀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야 이러다 뭐 전세 더 올라간다 아니면 이게 월세화 돼서 전세 사라진다 어떤 분이 국회에서 그랬잖아요.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질 거다 이런 이제 걱정도 하고 또 그 반대쪽에 있는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 다 고려해서 그런 이제 법안도 만들고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전세 월세화 뭐 이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전세 가구 비중보다 월세 가구 비중이 많아진 것은 2011년도 정도입니다. 지금 이미 월세 가구 비중이 좀 많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세 가구의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월세 가구가 더 많지만 근데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에 그 월세화가 촉진될 거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제 증거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증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8월 2주차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서 그 집계가 된 통계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게 8월 2주차에 6천 건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20%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월세는 어떻게 되냐? 12%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8월 2주차하고 작년 8월 2주차하고 비교해보면 다 늘었네요. 계약된 건수는 전월세가 다 늘었는데 오히려 전세 계약의 비중이 월세 계약의 비중보다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2011년에 이제 저금리 기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던 시절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초저금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의 유인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을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임대차 3법에서 계약 갱신을 할 때 임차인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전세를 일방적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의 권한은 그 계약의 전세냐 월세냐의 형태까지 포함을 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른바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금년도에 보면은 52%가 보증금 끼고 집 산 경우.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강남은 뭐 네. 72% 전세 끼고 정도가. 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사놓고 자기가 실거주하지 않고 이제 세를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보증금을 이제 돌려줘야지 그 월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증금 환급의 문제 때문에 당장 전세가 월세로 일거에 전환되기 어렵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 임대소득세 과세 체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월세보다는 전세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럽죠. 관대합니다. 제너러스하죠. 그래서 한 채나 두 채까지의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소득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자기 집 한 채 있으면서 자기 집에서 살지 않고 세 놓고 딴 데서 자기가 세를 살더라도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2019년도 소득분부터는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도 시행되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점들을 종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전세의 빠른 월세화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고요. 또 실제 임대차 3법 7월 31일 날 통과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3주 동안의 상황을 봐도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3주는 사실 이거 파악하기 너무 좀 짧은 기간인 것 같아요. 좀 더 보시죠. 아니요. 네. 부동산 전문가로서 차관님 분석이 맞아요. 아, 그래요? 저건 아주 정확한 분석이시고요. 언제부터 근데 부동산 전문가로 하게 됐어요? 셋 중에는 제일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내가. 근데 요즘 김프로 형이 뭐 네. 산남 몇 구역도 밤에 다니고 그러는 것 같아, 보니까. 네. 하도 부동산 얘기하면 꿈 먹은 벙어리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냥. 완전히 쑥맥이었거든. 네. 근데 정책을 디자인하시면서 아, 이거 월세로 전환하는 게
더 좋겠다.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겠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는 뭐 가치 중립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전세 월세화라는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저희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 뭐 전세 제도를 소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든가, 아니면은 이것을 계속 부여잡고 계속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든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었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현재 뭐 제가 뭐 그 정부에 따라서의 편향성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거시 경제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환경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 집값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정책을 잘 해서 내리는 기간을 조금 더 완만하게 하고 오르는 기간도 조금 더 완만하게 하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구조적으로 참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어렵겠다. 왜? 아니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그 상품으로서 아니 안 가보고 집을 사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 한국밖에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어 몇 동 몇 호 몇 무슨 향이지? 얼마? 호가도 그냥 조밀하죠. 물론 이제 다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으면 서울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그렇다고. 그리고 브랜드화되어 있는 거. 그리고 전세. 전세라는 게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저도 살아봤습니다만은 집을 한 채 더 샀을 경우에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월세가 안 나가면 그 재앙이거든요. 캐시플로우가 끊기니까 그 포클로저 당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면 3 months 뭐 렌트 프리 이런 거 간판이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기지 내고 세금 내려고 월세도 우리보다 훨씬 높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구조가 앞으로도 정착이 될 것 같으면 정말 진지하게 논의해 볼 만한 이슈다. 이게. 월세로의 전환을? 네. 전세 사는 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월세화 됐을 때 세입자 보호가 훨씬 더 강화되거든요. 전세보다. 그 해외의 경우에 계약갱신기간 청구 못하게 하는 그 기간도 훨씬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년인데도 막 거부하면 이게 전세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 있거든.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데 2억 하던 전세를 막 4억 하게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월세의 경우에는 훨씬 더 세입자 보호를 타이트하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제가 전세 제도를 없애자는 측면이 아니고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부터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건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하시고요. 내 질문도 이렇게 길어요? 네, 그... 아니, 형님이 훨씬 길어요. 내가 더 길어요? 훨씬 길어. 빈도수를 생각하세요. 질문 긴 거는 서로 뭐 경쟁하실 필요가 없고요. 큰일이구나. 아,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니, 많지 않으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아, 정확하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뭐 네. 사실은 그런 견해를 네.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UN의 그 특별주거보고관이라는 분이 한국에 네. 와서 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주거 실태를 보고 난 다음에 비슷한 코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전세 제도가 현실적으로 월세보다 네. 부담을 좀 덜어주는 측면이 그럼요. 분명히 있고요. 또 실제로 그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해서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이 네. 예, 그렇죠. 되는 측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집값은 계속 예,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이제 끝으로 어떻게 제가 지금 저 집을 살려는 마음이 있을 때 지금 사기 괜찮은 시점입니까? 아니, 바보냐, 그 좀 질문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 지금 앞으로 더 떨어질 집값 잡는 정책 만들다가 바쁜데 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국토부 차관한테 지금 할까요, 그러면? 네, 사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재선에서 하겠습니다. 뭐, 아이,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 저 친조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합리적인 네. 그 수요자라고 한다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또 서울에서 이번에 네. 8.4 대책을 통해서 공급될 공공주택 물량,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네. 갖고 합리적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임대차 3법도 그렇고 이번 정책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정책 카드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시장에 먹혀들면 집값 안정은 가능할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항상 제가 걱정하는 포인트는 지금 당장 집값을 잡더라도 정책이 그게 원활하지 않으면 그 못 오른 집값이 나중에 한꺼번에 올라서 우리는 고통받게 된다. 그게 늘 걱정인 것인데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의 권위를 강화하고 집주인을 다양하게 부담스럽게 만들고
그거 이전에도 이제는 1가구가 2주택이나 3주택까지면 거의 뭐 수지가 안 맞는 상태가 되잖아요. 지금 있는 집이야 낡아서 없어질 때까지 세를 놓겠으나 그거 없어지고 나면 누가 집을 사서 세를 놓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월세를 받아도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세금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월세 놓는 게 의미가 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이번에도 이제 세금을 높였을 텐데 그렇게 되면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누가 공급할 것인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전세값 앞으로 오를 거라는 이제 그런 걱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지금 있는 집이야 어디 사라지지 않으니까 전세값은 누를 수 있고 월세도 누를 수 있고 집값도 누를 수 있는데 집이나 이런 것들은 공급이 민간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항상 소멸하고 없어지고 추가로 공급되지 않으니 그걸 정부 재정을 통해서 다 지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걱정할 타이밍은 아닌가요? 너무 지금 상황이 급하다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주택자를 용인하지 않으면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쉽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그동안 많이 공급됐던 주택들이 다주택자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투기수단이 되어버려갖고 전체적인 가격 수준을 끌어올려서 내 집 마련이 요원해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유념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다. 이렇게 네. 어쨌든 감사드리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3프로TV를 자청해서 나와주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소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첫 시도가 돼서 형식에 관계없이 많은 소통을 하고 그래야만 아마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아까 말씀의 정책 목표를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당부인데 집값 좀 제발 안정되게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주거에 관련해서는 고민 좀 덜어주시는 정책 앞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초대석을 준비를 해서 네. 도쿄 동부의 박선호 사관님 모시고 현재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정부의 정책 같은 얘기 좀 많이 들어봤고요. 앞으로의 짧은 전망도 한번 살짝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사관님 한 번 정도는 더 올해 안에 저희 방송 나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박선호 제1차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